이제 10항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의아 성립 요건 저번 주에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이 조합.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따라서 교재 보시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출 것이란 말은 뭐냐면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체계가 어떻게 해요? 완비됐을 것. 이런 뜻이고요. 다만 뭐만 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모임을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한다. 그쵸? 이게 의고. 넘겨보시면 성립 요건 해가지고 1, 2, 3, 4 해가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외울 건 아니고요. 조직과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1번 규약이 있어야 된다. 2번 규약에 근거한 독자적인 뭐가요? 단체적 조직을 갖춰야 된다. 3번 기관이나 의결이라는 얘기죠. 다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어떻게 갖춰야 된다. 이 정도고요. 관련 판례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인정한 것이 나오는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채권단의 청산위원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하단에 2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조직과 체계 완비되어 있죠. 다만 뭐 하진 않아요? 설립 등기를 안 하니까 권리 등기 없는 사단인데 최근에 가끔 설립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로 바뀐 거죠? 법인으로 바뀐 거죠. 설립 등기라면. 그 다음에 3번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을 말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자연부락 5,000개 문중 또는 종중. 9번 종단 소속 사찰이 아닌 사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다. 그죠? 교회. 그죠? 교회. 교재 안 넣어놨는데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러면 성당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일까요? 성당?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당은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이라는 교단이 있고요. 그 카톨릭이라는 교단에 성당들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교단 자체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그 안에 있는 성당들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구성 분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일단 일반적 성당은 뭐가 아니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 그러면 조계종이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그 안에 개별적인 사찰들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 분자인 것이지 사찰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사찰 중에 뭐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냐? 종단 소속 사찰이 아닌 사찰. 독립된 사찰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마찬가지로 성당도 뭐가 아니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아니고 개신교 교회들은 독립된 교회니까 뭐가 되는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면요. 일단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죠? 권리 능력 없으니까. 그죠? 다만 무엇은 있냐면은 당사자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등기법에서 등기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고요. 소송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소송을 하려면 소송에 대해서 뭐가 인정이 돼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가 원고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피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요게 문제, 요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대표적인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러면 교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교회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고, 권리 능력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그래서 이 건물이 목사님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 신도들의 뭐인 거예요?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가 되는 거죠? 총유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요. 교회 자체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못 가져요. 그럼 누가 권리를 갖느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신도들, 자연인들이 권리를 갖는데 따라서 교회 건물은 누구 거예요? 신도들,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고요. 그 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총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권리 능력 없는 예? 이해 안 돼? 되죠? 총유가 뭐, 어제 수업 안 들었죠? 그죠? 그죠? 오늘부터 어제 수업한 거 많이 해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말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만약 이 교회가 둔산동 교회라면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냐면 둔산동 교회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등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 이름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다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못 갖기 때문에 이 건물은 둔산동 교회 거가 아니라 신도들의 뭐죠? 공동 소유고 그 형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총유가 된다라고 해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요것만 개만 좀 유의하시면 돼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1번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안에는 내용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권리 능력과 관련이 없는 일반 규정이라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유추 적용돼요. 그리고 2번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과 등기 능력, 등기 당사자 능력은 어떻게 해요? 인정이 돼요. 그 관계를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렸고요. 하단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기속 관계에서 넘겨보신 뭐라고요? 총유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예요? 총유인데 총유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어제 제가 표로 그려드렸죠. 지분이 없다. 그죠? 지분이 없어. 그죠?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든 또는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결정합니까?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게 뭐죠? 어제 하는 것의 핵심인 거죠. 사실 교재 보시면 이를 총회해가지고 가 총회 의미해가지고 의미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다. 4번 관리 및 처분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관리, 처분뿐만 아니라 보존행위도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따라서 대표자가 한 단독으로 한 처분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2번 사원의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이거죠. 지분이 없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뭐예요? 권리가 있고 관두면 뭐죠? 땡이고 관두더라도 그동안 헌금 중고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있다.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요.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점유 취득 방법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인데 제가 어제 설명 드리려다가 만 게 있어요. 좀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 교회가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종파와 상관이 없습니다. 종파 상관이 없고 지금 제가 들먹거리는 종파는 원래 그 종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하나 더 알게 됐네요. 구원파라는 거 요새 최근에 알게 됐죠. 그죠? 예를 들어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라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 장로교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인데 요 김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김 씨는 맞아요 원래. 이 양반이 요 장로교 총회 측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제 우리는 장로교를 관두고 감리교로 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죠? 기분 나쁘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장로교 안 하고 뭐죠? 감리교로 옮겨간다라고 선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 밑에서 함께 일을 하던 김 전도사라는 분은 어떻게 화딱지 난다고 신앙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를 계속 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김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은 70% 정도 됐고요. 김 전도사를 따르는 신도분들은 30% 정도 됐어요.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김 전도사 측은 교회에서 뭐죠? 축출이 돼가지고 천막을 치고 예배 보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 전도사 측에서 뭘 알게 되냐면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소유고 그 형태가 뭐죠? 총유인데 뭐가 없죠? 지분이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요 김 목사 측이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가는 이 행위가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오히려 천막 쳐야 되는 측은 김 목사 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김 전도사 측이 김 목사 측을 상대로 교회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재판 기간도 길었고 뭐 종교 재판까지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막 대법원에서요 판례를 막 변경까지 하고 그래서 분쟁이 길대지 않으니까 전원 합의체 판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냐면 대법관 세 분이 구성된 거를 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대법원 판례는 대법관 세 분이 참여해서 내리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중요한 논점이 있거나 그러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가지고요. 13분 대법관들이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재판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데 1년에 몇 건 안 해요. 이거는 뭐죠? 전원합의체까지 열게 됩니다. 분쟁이 너무 극심해서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는 우리 법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신도들이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했을 때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요 문제잖아요. 그죠? 요 문제. 일단 우리 법원은 원칙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집단적으로 탈퇴했든 개인적으로 탈퇴했든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관두면 땡이니까 그 교회 재산은 누구가 돼요? 남아있는 신도들의 총유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김 전도사 측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죠?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야죠. 그죠?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 다만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라고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 요 사례에서는 탈퇴한 교인이 몇 프로예요? 70%.
3분의 1을 초과했죠. 따라서 이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인 김전도사 측이 갖는 것이 아니라 탈퇴한 교인이 뭐죠? 김목사 측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요거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교인들이 소유권을 갖고요. 탈퇴한 교인이 몇 분의 몇을 초과하면요? 3분의 1을 초과하면 이때는 탈퇴한 교인들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 판례도 또 문제가 많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교회가 분열되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총유가 지분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그냥 신도수대로 논아 가져라 이렇게 판시하면 좋을 텐데 지분이 없으니까 논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 아니면 뭐예요? 네 거 아니면 뭐예요? 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분쟁이 생겼을 때 탈퇴를 안 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그 서울 양천구에 있는 그 교회가 큰 문제인데 그 교회는 신도가 만 명이 된대요. 만 명이 되니까는 뭐 헌금이 이런 이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두 팔을 갈렸어요. 현 집행부, 구 집행부 갈려가지고 현 집행부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면 구 집행부 측에서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문에다 못질을 하고 막 헌금 막 뺏고 막 뭐 반대로 막 이래가지고 뭐 예배도 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 보기 위해서 막 경찰관이 막 진입하고 뭐 이런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극심하게 대립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뭐죠? 반씩 논아 갖자라고 사이좋게 합의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이기고 지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하는 뭐죠? 분쟁만 있는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계속 교회 내에서 뭐예요? 분쟁이 막 해소되지 않고 계속 그것이 뭐죠? 유지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비판을 많이 받는 판례긴 한데 이유는 뭐죠? 총회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결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11항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에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보실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의의는 뭐겠어요? 재단법인으로서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설립등기를 안 하고 있는 재산의 집합이 뭐죠? 재단법인이죠. 그죠?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니까, 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말 그대로 뭐죠?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뭘 못 가져요? 소유권을 못 갖죠? 그죠?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구성원, 누가 있어요? 자연인이라도 있으니까 자연인의 뭐죠? 공동소유다, 총유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권리능력 없는 재단은 뭐가 없어요? 구성원이 없죠. 그죠? 자연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놈의 재산은 누구 것인지가 뭐죠? 굉장히 뭐예요? 애매한 사항이고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또 판례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교재는 제가 통솔에 따라서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민법 규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니까 뭐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통솔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구성원도 없고 얘는 권리도 못 갔는데 그럼 누구 거냐? 근데 가만 보니까 얘는 뭐는 있어요? 당사자 능력은 있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앞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으니까 좀 억지스럽지만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 소유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통솔의 견해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114페이지죠. 권리의 객체에서 물권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물권법을 정리해 드리면서 물권은 물권에 대한 구체적 요건 민법 총칙에서 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빼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볼 건데 조금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좀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오늘 수업 듣고 저 인간이 왜 어제 얘기했죠? 어제 얘기했죠? 라고 반복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지만 동영상이라도 꼭 어떻게 해요? 보셔야 한다. 그죠? 근데 길어요. 그죠? 아침부터 뭐죠? 5시 반까지 해서. 그죠? 권리 객체입니다. 자, 권리 객체에서 뭐가 나와요? 물건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물건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 98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범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물건은 유체물 이게 무슨 말이죠? 형체가 있는 물건이란 말이죠. 뭐 토지다, 건물이다, 책상이다, 의자다, 분필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다. 거기다가 무엇도요? 자연력도 물건인데 자연력이 물건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무엇도요? 자연력도 물건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자취방입니다. 자취방이에요. 근데 이게 벽이에요. 벽이고 여기는 갑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을이 살고 있는데 햇빛이 지글지글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여름날 오후 3시에요. 근데 이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요. 자취방에다가 에어컨 틀어놓고 춥다고 잠바 입고 있고요. 갑은 부채 살 돈도 없어가지고 빤스만 입고 헉헉거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인생이 역 같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벽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작년에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것까진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 이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죠? 구멍을 뚫었더니 옆방에서 뭐가 새어나와요? 냉기가 새어나와서 갑이 뭐죠? 시원해졌어요. 갑은 을에게 무슨 죄를 저지른 건가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뭘 훔치고 있어요? 냉기를 훔치고 있잖아요. 냉기가 만약에 물건이라면 절도겠죠. 그죠? 물건이라면. 물건인가요? 물건이다. 왜냐하면 물건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 온기, 냉기, 원자력 이런 것들은 자연력이죠. 그렇지만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는 관리가 가능하죠. 키면 나오고 끄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대표적인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물건이기 때문에 무슨 죄요? 절도죄입니다. 우리 판례,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런 사건 실제로 있었어요. 그죠?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건. 자, 오르막길인데요. 갑이 리어커를 끌고 낑낑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장면 많았죠. 그죠? 올라가고 있는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을이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을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을이 팔을 딱 걸쳐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갑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을은 뭐에서 자전거 타고 어떻게 팔 딱 거쳐가지고 꾸물꾸물 끌려가고 있어요. 자, 을은 갑에게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뭘 훔치고 있어요? 갑의 힘, 인력을 훔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힘. 인력이 물건이면 절도죠.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자연력까지만 물건인 거예요. 뭐는 아니에요? 인력은 물건이 아니라고요. 왜 자신 있게 물건이라고 그러시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는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유체물하고 뭐까지요? 자연력까지 물건이라고 하고요. 인력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력이 물건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올 건데 조금 먼저 보면 이 물건을요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어요. 일단 우리 민법은 부동산이 뭐냐에 대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동산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뭐죠?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심할 것은 건물이 부동산이라고 한 게 아니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건물이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컨테이너 하우스는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게차로 뭐 할 수 있어요?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가 돼야 돼요? 정착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자연력도 물건이니까 부동산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동산이어야 되겠죠?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요? 동산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아니면 싹 뭐로 들어가요? 동산으로 들어가니까 자연력도 물건이고 뭐죠? 동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물론 뭐예요? 부동산이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뭐예요? 부동산이죠. 왜요? 건물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건물 앞에 담이 있어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다리가 있네요. 다리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 수목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배추밭인데요.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요 나무가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열려 있어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나무를 자르면요. 동산으로 바뀝니다. 사과를 따면 동산으로 바뀝니다.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동산으로 바뀝니다. 자, 보시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착만 되어 있다면 다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배추밭에 배추도 일단은 뭐예요? 부동산인데 뽑으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인데 따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작물이란 말이 나왔을 때 동산으로 생각하셔 교재를 보시면 안 돼요. 농작물이 나오면 뭘 생각해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분리 과실 무슨 말이겠어요? 안 딴 사과죠. 그죠? 미분리 과실이니까 안 딴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동산으로 생각해가지고 교재를 읽거나 책을 읽으면 또 뭐가 돼버려요? 3000% 빠져버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교재 보시면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1번 물건은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2번 물건은 외계 일부일 것. 비인격성이라는 말은 신체 일부는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머리카락 물건 아닙니다. 근데 뽑으면 뭐예요? 물건인 거예요. 손톱 물건 아닙니다. 자르면 뭐예요? 물건인 거예요. 제 팔 물건 아닙니다. 잘리면 뭐예요? 물건인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몸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은 뭐죠? 물건이 아니라서 1번 분리된 신체 일부는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잘린 팔,
뱃속에 있는 제 간은 물건이 아니지만 간을 뽑으면 뭐가 돼요? 물건이 된다. 어우, 점점 몬도가나가 되는데, 그죠?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시체가 물건이냐. 자, 전에 우리가 결론을 알아요. 민법 3조가 권리 능력은 생존하는 동안 있죠. 따라서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만 뭐요? 권리 능력이 있고, 사망한 후에 시체는 권리 능력이 없다. 사람이 아니고 뭐죠? 물건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뭐냐면, 하단에 보시면, 가, 특수 소유권설이, 이게 통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체도 뭐라고요? 물건이기 때문에, 뭐의 객체가 돼요?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다만, 일반적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특수 소유권설의 통설이고요. 다시 말하면 시체는 결론은 뭐라고요? 물건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물건은 배타적 지배와 관계상 독립성을 가질 것 해가지고 자 이건 제가 저는 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안에는 안방, 건너방, 화장실이 있지만 안방권, 건너방권, 화장실권이라는 건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 안방, 건너방, 화장실은 건물이라는 아파트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독립된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취지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땅 또 나올 건데 땅 속에 있는 지하수, 온천수도 뭐의 구성분자예요? 토지의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지하수권, 온천권 이런 것은 현행법상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좀 지엽적이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물건의 분류에서 단일문, 합성물, 집합물 읽어보시면 돼요. 뭐 설명드릴 거 없고요. 다만 넘겨보시면 설명드릴 것이 뭐가 있냐면 관련 판례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판례 자체도 뭐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일단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용어 정리를요. 양도담보란 말이 나오거든요. 양도담보. 이게 무슨 말이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뭘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하죠?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서 뭘 받아요? 대출을 받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A 부동산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2천 정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당권 설정하고 1억 못 빌려요. 왜 그러냐면 1억 2천짜리 경매한다 그래서 1억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억 2천짜리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 많이 빌려봐야 7, 8천 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산이 얼마였어요? 1억 2천 있는데 얼마 뺏기 현금화 못해요? 7, 8천 뺏기 현금화 못한다는 것은 불만이고요. 그다음 채권자 입장에서는 1억 2천이 담보로서 뭐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죠? 이럴 때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죠. 양도한다고 하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 담보예요. 아주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담보 목적을 갑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1억 2천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안 갚으면 등기된 걸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니까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경매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돈을 이빠이 빌릴 수 있어요.
거의 뭐죠? 1억 2천 가까이 다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담보를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담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고요. 특히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아주 법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게 의외로. 뭐 이걸 설명드리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얼라리요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인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법이 잘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느냐? 다 할 수 있다. 뭐만 이전할 수 있다면요?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다면.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다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어떤 물건도 다 뭘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판례처럼 증감 변동하는 뱀장어까지도. 뭐라고요? 뱀장어도 뭘 이전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죠. 따라서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단 판례. 이해되시죠? 그뿐만 아니에요. 돼지 소유권 이전할 수 있죠. 따라서 돼지도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또 나와요. 그래서 돼지든 뱀장어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뭐는 설정할 수 있어요?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요. 박스 밑에 보시면 2번 거래 가능성 유무에 관한 분류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융통물.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뭐죠? 불융통물. 불융통물에서 2번을 보시면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이 뭐죠? 불융통물이 나왔죠. 그죠? 금제물은 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마약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뭐 아편, 실업번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소지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거래할 수 없다. 불융통물인데 공용물, 공공용물은 좀 용어를 좀 정리해 드리는데 국유재산을요. 국가소유재산을 셋으로 나눕니다. 공용물과 공공용물로 나뉘고요. 일반 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을 과거에는 뭐라 그랬냐면 잡종 재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국유재산법을 바꿔서요. 잡종 재산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왠지 혼혈 같으니까 일반 재산으로 언어를 뭐죠? 용어를 바꾼 것 같아요. 별로 바꿀 필요 없는 걸 바꾼 것 같아요. 그죠? 자, 공용물이 뭐냐?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고 사용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공용물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쉬워요. 뭐 교도소 건물, 시청 청사, 경찰서 건물 이런 것들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죠? 공용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국유재산 중에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이 공짜가 공산당할 때 공짜거든요. 일반 대중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 인민, 일반 국민도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우리가 뭐죠?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중화장실이에요. 여기 건너편에 시청 앞에 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국유재산이지만 누가 오줌 싸요? 제가 오줌 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뭐죠? 공공용물. 뭐 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박물관 이런 것들도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니까 국유재산이지만 뭐죠? 공공용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거래할 수 없어요. 불융통물입니다. 다만 만약에 공용이 폐지가 되면 이제는 뭐로 전환되게 돼요? 일반 재산, 잡종사. 일반 재산이 뭐예요?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뭐죠? 일반 재산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경찰서 건물로 쓰고 있었어요. 불융통물이죠. 못 팔아먹는 거죠. 근데 경찰서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그 경찰서 건물은 뭐로 바뀝니까? 일반 재산으로 바뀌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뭐죠? 융통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잊지 말 것은 어제 한 건데 국유재산 중에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취득시효 못합니다. 다만 공용이 폐지가 돼가지고 일반 재산이 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유재산 중에 뭐만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교도소에서 20년 징역살이를 했더니 뭐 301호 감방을 취득시효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서 뭐만요? 잡종재산, 일반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 일반재산만이 뭐죠? 융통물이고 나머지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뭐죠? 불융통물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거래 간념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대체물, 부대체물이 나오고 2번 당사자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에서 특정물, 불특정물이 나와요. 이것도 얘들을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용어 정리인 거예요. 이런 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쏘나타 자동차다 그러면 세상에 똑같은 쏘나타차가 많으니까 이게 뭐예요? 대체물인 거죠. 그죠? 대체물. 다시 말하면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부대체물. 다른 것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대체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쏘나타 자동차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뭐인 거예요? 불특정물인 거죠. 일단은. 그죠? 특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 쏘나타라고 지정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는 불특정물이 아니라 뭐죠? 특정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만은 거래 관념이나 물리적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에 반해서 특정물이나 불특정물이냐 이거는 뭐에 따라서요?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 문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쏘나타 자동차는 똑같은 자동차가 있고 다른 자동차로 바꿔도 되니까 뭐예요? 불특정물인데 요 자동차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자동차가 없는 뭐로 바뀝니까? 불특정물로 바뀐다. 이런 취지입니다. 3번 분할의 유무에 의한 분류 가분물 분할할 수 있으면 가분물이고 분할할 수 없으면 뭐죠? 불가분물이고 4번 반복 사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소비물. 한 번 사용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비소비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동산과 부동산이 나옵니다. 일단 99조 이렇게 나있죠.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예요? 부동산이고 2번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뭐죠? 동산이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해가지고 입법 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어떤 나라는 건물을 토지 일부로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따로 마련하고 있죠. 그죠? 그 말은 건물도 부동산이고 토지도 뭐예요? 부동산인데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거죠.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왜요?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에 뭐 될 수 없습니까? 부합될 수는 없습니다. 부합의 개념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2번 토지의 개수 해가지고 자 어떤 문제냐면은 토지는 다 붙어있죠.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토지를 개수를 나누느냐? 지적법에 따라 나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적법에 의하여 나눠진 땅을 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필 두 필 하게 되는데 무엇에 따라서요? 지적법에 따라서 의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중에서 토지 일부로서 토지 함께 거래되는 것 해가지고 가번. 그래서 도로의 포장 부동산입니다. 교량 부동산입니다. 담 부동산이에요. 다만 얘는 뭐의 일부예요?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따라서 토지가 거래된다면 이것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움직이게 되고요. 나 어제 했죠? 토지 소유권은 토지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으로도 미치고 땅 위로도 미친다. 어느 범위일까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따라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든 온천수든 암석이든 흙이든 원칙적으로 뭐의 일부에?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하수권, 온천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관련 판례가 나와요. 일단 1, 2, 3, 4가 있는데 2번과 3번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1, 2번 토사 암석은 뭐의 일부입니까? 토지의 일부다. 구성 부분이고. 3번 지하수도 온천수 동굴도 다 뭐의 일부에? 토지의 일부다. 따라서 토지가 거래가 되면 무엇도요? 지하수도 쫓아가고 온천수도 쫓아가는 것이고 지하수권 온천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죠? 2번 3번 판례. 1번 판례를 좀 설명드리는데 1번 판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그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요.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일단 요걸 보기 전에 어제 거를 곧 복습해 볼게요. 자, 가공. 가공은 어떻게 돼요? 가공이죠, 그죠? 자,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누구 거가 되냐면 재료 소유자 거가 된다. 기억나시나요? 별로 기억 안 나시는데 설명 드릴게요, 그죠? 자, 물건을 가공하면요, 그 가공한 물건 누구 거가 돼요? 재료 소유자 거가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 가치의 증가, 가치랄까요? 그죠? 가치의 증가가 현저하게 다액이면, 현저하게 뭐면요? 다액이면, 이때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오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렌지에 누구 거라고요? 갑 거예요. 근데 을이 그것을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그죠? 주스를 만들었어요. 주스는 갑 거란 얘기예요? 을 거란 얘기예요? 갑 거란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렌지를 주소로 찍었죠. 아니에요. 오렌지를 주스로 죄송해요. 가공을 하면 가액이 증가하긴 하죠. 그렇지만 현저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데 어떻게 많이 증가해죠? 현저하게 많이 증가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가공자 거가 되니까 재료 소유자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갑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갑이 종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갑의 종이를 가져다가 책을 만들면 요 책은 뭐예요? 을 거예요. 명확히. 왜냐하면 책값은 종이값은 몇 푼 안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종이를 가공해서 뭘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었다면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기 때문에 가공자인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됩니다. 그죠? 됐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동네 야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야산 안에 커다란 이제 바위가 이렇게 바위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울산바위다 흔들바위다 그런 거는 뭐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으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지만 동네 야산에 있는 바위덩어리에 쓸모없죠. 그죠? 오히려 그거 뭐 개발하려고 하면은 뭐죠? 걸림돌만 될 뿐이잖아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어느 날 을이란 놈이 나타나 가지고 요 바위돌에 매달려 가지고 미친 듯이 뭐죠?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을이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가보니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간 놈이잖아요. 그죠?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놈이 수년을 망치질하니까 이 커다란 바위가 뭐가 됐냐면 부처님이 된 거예요. 뭐가 됐어요? 부처님이. 이놈이 그래서 이놈 미친놈인지 알았더니 아직 그랬더니 이놈이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시주함 갖다 놓고 그죠? 그죠? 돗자리 깔아놓고 촛불 켜놓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래요? 절을 해요. 근데 뭐 누가 뭐 갑자기 뭐죠? 여기서 몇 번 절했더니 뭐 아들을 낳대더라 뭐죠? 누가 뭐죠?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줄 서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미친놈이 아니라 뭐죠? 짭짤한 놈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이 그한테 요 나가라라고 뭐 했더니 을이 못 나간다라고 하는 바람에 요 부처님 상이 갑의 것이냐 을의 것이냐 해가지고 뭐죠?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가공을 했죠.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죠. 그죠? 그죠? 얼마나 짭짤했으면 대법원까지 갔겠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난 사업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재판하고 만 게 아니라 어디까지 왔어요? 대법원까지. 엄청 짭짤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뭐죠? 다액이니까 일단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근데 이 부처님 조각상을 들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토지에 부합한다라고 돼버리면 이제 누구 거가 또 돼버려요? 갑 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판례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일단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것이니까 가공자인 을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 부처님 사항은 토지에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누구 거라고요? 을 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보시면 1번 지표면상의 암석은 원래는 뭐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나 지표면상의 암석 중에서 임야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이 아니고 임야에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은 뭐 되지 않는다는 말이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땅 주인인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을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단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요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으면 수목은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목은 뭐의 일부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따라서 땅이 팔리면 무엇도 팔려요? 수목도 팔리는 거고요. 수목만 심거진 상태에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라서는 팔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수목이 뭐죠? 심거진 상태에서는 부동산이고 뭐의 일부예요? 토지의 일부니까 원칙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팔 수가 없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꼭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수목을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이제 이 등기된 수목은 마치 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심궈진 상태에서 뭐만 팔 수 있어요? 수문만 팔 수 있어요.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면 이때는 등기된 수목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를 또 하나 해야 되죠. 명인 방법이죠. 자, 명인 방법이 뭐냐? 자, 어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공시라는 말이 뭐죠?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공시고,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뭐죠?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현행 민법상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자신이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뭐예요? 공시 방법이고요.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뭐죠? 공시 방법인 거죠. 그래서 현행법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 얘가. 일단 신고전 나무는 부동산이죠. 그죠? 그러면 등기를 한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가 있는데 등기를 안 하면 절대로 못 파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을 공시 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명인 방법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뭐로 의하냐면 공시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명인 방법은 기타 공시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기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뭐라 하는 거예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대외적으로 뭐만 보여주고 있으면 돼요? 권리자가 누구인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편말 세우는 거죠. 편말에다가 을 거라고 적어놓으면 요 편말이 요 수목의 소유가 을 거란 사실을 대외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타 공시 방법을 뭐라 그래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목은 등기라면 건물처럼 팔아먹을 수 있고요. 아니면 편말을 세우든 현수막을 건들 뭐 애드벌레는 뛰어든 간에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뭐라면요?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됩니다. 다만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인 거. 가. 건물은 뭐죠? 독립된 부동산이다. 끝이죠? 맨 밑에 나번. 수목은 원래 뭐죠? 토지의 구성자였죠? 근데 임목법에 의한 임목은 뭐예요? 등기된 수목이죠. 독립된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넘겨보시면 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뭐라고요? 독립된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천연과실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무가 사과예요? 사과나무의 아니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이죠. 근데 사과나무의 사과는 아예 뭐하지 못해요? 등기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거래하느냐? 명인 방법을 갖추면서 사과나무의 사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면 동산이니까 뭘 해주면 돼요? 점유를 이전해주면 되고요. 안 딴 사과는 어떻게 거래합니까? 명인 방법을 갖춤으로써 갖춤으로써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번 명인방법도 없는 농작물 해가지고 1, 2가 나와있어요. 솔직히 뭐 4.5cm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제 했어요. 자 어제 이렇게 했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다. 그 말은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든 안 갖추든지 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뭐로 평가되는 거죠?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된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어제 한 거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포락으로 소유권이 소멸 문제예요. 그죠? 자, 포락이란 말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포락이 되면 토지가 멸실됐으니까 소유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잖아요.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포락되는 순간 소유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없어졌던 땅이 꾸물꾸물 기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이냐면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이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이 땅이 바닷물, 강물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갑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소유권은 없어진 거죠. 그죠? 근데 70년대 말에 여기다가 낙동강 하구뚝을 건설했어요. 하구뚝을 건설하니까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이 없던 땅이 없어진 땅이 다시 꾸물꾸물 뭐한 거예요? 기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땅이 기어 나왔을 때 갑에게 원래 소유권이 회복되느냐? 아니다. 갑은 땅이 없어지는 순간 영원히 뭐가 없어진 거예요?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꾸물꾸물 기어 나온 땅은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또 어제 뭐 했어요? 무주의 물건, 무주의 동산이, 무주의 물건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뭐라고요? 무주물 선점이라고 했고,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누구 거가 된다고요? 국가 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꾸물꾸물 기어 나온 이 땅은 무주물이고 뭐죠? 부동산이니까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가 돼요? 국가 소유가 된다는 얘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주물과 종물